아, 예,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1일, 현재 아침 오전 11시가 좀 넘고 있네요. 장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나와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맨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기업을 좀 보시면, 저평가 주식인데, 뭔가 이렇게 막 실적이 나오는 놈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빨간색도 보이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적자를 계속 내다가 9월에 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다그 흑자로 돌아선 것 같고, 부채는 조금 줄어들면서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봐서 지금 9월에는 빨간색 글자가 없고 BPS가 3,900원 정도가 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금감원 공시를 좀 보았더니, 여기 보면, 조금 뒤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유태경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봤더니, 이 사람이 사장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고, 사장인 것 같고, 돼요, 그죠? 맞나? 여러분, 대표이사. 아, 대표이사네요, 유태경. 갑자기 저를 군대에서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좀 보면, 이 사람이 18년과 지금이 20년 2월이잖아요. 대략 한 1년, 2018, 19, 20, 한 1년 조금 더 전에 한 5만 주를 2176원에 매수를 해 놓았네요. 대충 한 22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이걸 다 살펴보시면 대략 이 사람의 단가가 한 2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장의 단가가. 그리고 기업은 나아지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차트를 보았더니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딱 떴어요. 이제 여기만 뜨면 이제 뭔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 5천, 6, 700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보았더니 올해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500원은 갈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주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거래량만 좀 실려주면, 좀, 요렇게 한번 그어보면, 여기. 한 4,000원을 뚫게 되면 뭔가 14,000~15,000원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당장 내일 간다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았더니 요 부분에서 뭔가 거래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이 첫 20일을 다시 한번 뚫는 날이며,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조금만 더 상승을 해주면, 여기, 셋, 네 군데에서 아마 뭔가 화살표가 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다 뜨면 접근하느냐, 아니면, 지금, 좀 물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냐는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일봉의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지금 추세를 뚫었어요. 오늘이 추세를 뚫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물린다 생각하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그냥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여튼 장중에 한번 그좀 종목이 눈에 띄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니 한번 관심을 갖고 아 이런 기업 분석과 이런 공시와 이런 차트와 이런 수급이 보이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공부가 되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